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데나 앉으세요. 야, 축하한다 진짜. 아 감사해요. 형. 축하해. 아, 아 네. 아기. 어 축하해. 아, 네. 두 분이 아빠가 됐어. 딸, 딸. 네, 한 50일 정도. 그러니까 어, 너무 축하한다. 둘 다 이제. 그러니까. 형은 좀 되셨지만. 아기 네. 나니까 목폴라가 잘 어울리네. 뭐. 반갑습니다. 나 처음 봤어. 네, 저도요. 그치? 저도 오늘. 요즘 되게 근데 바쁠 때 아니에요? 지금 방금 일주일 됐어. 나오시고. 맞아요. 컴백했어. 들어보셨어요? 아니 못 들어봤어. 괜찮았어. 미안해. 거짓말은 진짜 미안해. 아, 진짜 솔직하다. 어, 나 진짜 거짓말은 못해. 미안해 미안해. 들어볼게. 꼭 들어볼게. 아 감사합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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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또 신곡 나오시고 예. 노래 한 번만 불러주세요. 아, 미안해요 아직. 처음 봐? 어, 예. 카리나 씨 처음 봬요. 처음 봬요. 나도 오늘 처음 봤네. 그러니까. 어. 집순이세요? 활동 반경이 다른 거지. 월드니까. 아. 우리는 뭐 수도권이고 이거 굳이 뭐 월드인데 자막이 필요한 친구고. 맞아요. 우리는 뭐 굳이 자막. 어. 화이팅! 화이팅! 그런 걸 좋아한대. 막 프리하고 이런 거를. 진짜? 아 그래요? 좋아한대. 어때? 좋아해? 어, 네, 그때 우리 좋아해. 기른지 하실 때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케이 콜. 어머나 도은징. 안녕하세요. 어, 아이고. 어, 안녕하세요. 저 친구. 아니 저 발소 만났어. 라디오 게스트 만났어. 가요광장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네 감사합니다. 무기 잘 봤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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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도훈입니다. 왜 저를 보면서 얘기하세요? 리나 스위트? 어, 어색어색. 아 근데 확실히 카리나랑 보은이랑 비주얼이 너 잘못 앉은 것 같아. 왜요 선배님? 너 인솔 교사 같아. 아 진짜로? 너 일로 와 그냥. 우리는 왜 그래? 우리 괜찮지 뭐. 우리 여기... 괜찮잖아. 아니 그럼요. 그럼. 아니 여기 아니... 지휘자 한 분이라. 아니 우리 괜찮지 왜. 아 일산신도 지금 호수광을 뛰던 사람이잖아요. 우린 상관없지 뭐. 우리 어차피 뭐. 왜 그래요? 가는 길이 똑같아. 욕심이 없어요. 어. 약간 근데 존박 허당기 이런 거 좀 있지 않았어? 그지 그런 캐릭터인데 아까? 맞아요 맞아요. 어. 아니 근데 제가 과몰입 때 해봤는데 되게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아니에요. 장사천지에서도 일 진짜 잘하죠. 일 너무 잘하고 일머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도 그 영수증 찢으실 때 카리스마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약간 와. 섹시하잖아. 네. 멋있었어요. 자기 일 잘할 때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길고 와. 점 짧고 이 세 가지가 있거든. 최대한 많은 단서들을 수집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카리나는 좀 친해지려면 오래 걸려? 어때? 아니요 저 시간만 하루에 그래? 좀 있으면 그만 친해지는데 막내인 게 처음이어서 지금 아 막내 그지? 네 그룹에서는 맏언니예요. 달라? 약간 이 모습이랑? 저 엄청 엄마예요. 진두지하고 그래? 네 정 챙겨주고 훨씬 젊고 여기 다 뒤지고 얘는 무섭지도 않나 봐. 다 봤어 처음부터 끝까지. 팬 없지? 있어요. 팬도 있어요. 가졌어. 아 잘했다. 그러면 호칭 정리를 그냥 나는 말을 다 편하게 하는 걸로 하고 존박도 네. 그냥 그럴까요? 그게 그럴까? 낫겠죠? 그럴까? 근데 존이라고 불러야 돼요? 박이라고 불러야 돼요? 어 원하는 대로 근데 박이라고 어... 부르는 사람들 있어요 주위에? 박이 많이 불러요. 박이 오빠는 좀 이상하지 않아? 왜 귀엽잖아. 아니, 박이 오빠가 왜 좋냐면 존이 어감이 이상해요. 존이. 그래서 형도 저한테 존 이것보다는 존아 이상하고 존나 이상한데? 네, 그래서 존아? 그냥 존나 이상해. 박이야 박이 박아도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지 이상하지. 박이가 좋아요. 박이야 혹은 존박형 그냥 존 혹은 그냥 박만 아니면 나는 그냥 삼촌이라고 불러줘 그냥. 나 오빠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어, 그냥 삼촌이라고. 나도 그냥 인솔 교사라고 불러. 어, 진짜. 언니, 선생님. 이은주 선생님. 선배님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둘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센텀 시티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 느낌 난다. 너무 잘 어울려. 요즘에 안 부러워? 젊음? 나 요즘에 제일 부러운 건 젊음이야. 지금 갖고 있는 돈을 갖고 한 스물 몇 살로 가고 싶어. 어떤 느낌인지 알려. 지금 어 지금의 지금 통장 장고를 갖고 딱 25살 가고 싶은 거지. 통장뿐만 아니라 그냥 어 이런 노하우나 지식과 연륜이나 걸그룹들도 친해지기 좀 힘든가? 근데 생각보다 잘 친해져요. 그래? 네 생각보다 연락망도 많고 개그계는 좀 그런 건 좀 있거든. 좀 편하거든. 맞아 맞아 선배님 몇 세대예요? 나는 이제 세대로 따지면 아이폰으로 치면 2 어 아이폰으로 따지면 2 정도. 내가 봤을 때 리나가 아이폰으로 보면 한 12? 11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막 이렇게 부르잖아. 자기들끼리도 그런 인식해? 아 우린 4세대 아, 어, 저 언니는 3세대잖아 막 이런 거 자기들끼리 저는 3.5세대야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어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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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이고, 반갑습니다. 기다렸어요. 안 오셔가지고 독서 토론회였거든요.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혜리라고 합니다. 다들 은근 낯가리는 사람들이 좀 은근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많아. 네, 은근 낯가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 존박 이지? 아이예요. 아이야? 네. 오빠 아이죠? 나 아이지. 어? 완전 아이. 아, 너 아이야? 아이일 것 같아. 아이가 된 것 같아요. 아이가? 최근에 뭔가 좀 약간 서른이 아 그래. 아. 그때 와. 그때 와. 뭔지 알죠? 그때 와. 김광석 노래 듣고 오는 거야. 깔끔하게 와. 김광석 노래 들으면 와. 진짜로 내가 이제는 어린 나이가 아닌구나 이러면서 확 변해. 그럼 우리 세수 아이야? 저 2예요 오빠. 2야? 네. 저 아직 안 됐어요. 아, 아 아직? 9야? 아. 뭐야? 저 MBTI가 사실 두 개예요. 아. 카메라 온일 때와 카메라 오프일 때가 네. 도훈이 E. 네. E 뭐야? 저 ENFJ. ENFJ. 저 ENFP. 어, 얘 어. 비슷하다. 근데 리나도 내 생각에 바뀔 것 같아. 저 저도 그렇게 생각해. 바뀌지. B입니다. 저 S요. 안 믿어요. 귀신이 이 지구에 막 걸어다닌다 이런 건 안 믿어요. 아... 하지만 뭐 혼이 날라다니네. 있다는 거는 믿죠. 외계인 심령 이런 거 다 믿죠. 나 진짜 관심 있어 하고 샤머니즘도 나는 거. 안 그러면은 그런 귀신 얘기가 왜 나와? 저 믿는데 별로 안 무서워요. 제가 진짜 귀신을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어. 그래서 귀신이 혹시 나오는지를 조금 미리 너무 좋은 캐릭터다 이미. 섭외는 했는데 도훈아, 도훈아 부럽다. 귀신을 섭외. 귀신 나오. 도훈아 이거 부러운 거야. 우리 아니 우리가 또 부러워. 엑스파일 같은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 되게 다양한 사건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미스터리 우와. 사건이 뭔지 미스터리 월드컵이야. 뭐가 이렇게 다채로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서 월드컵 형식을 불어서 물어보겠다. 벌써 재밌다. 자, 마리아나 해고 심해 괴물설 초능력자 실존설. 아 우리가 상해서 심해 괴물설 아니요 당연히? 당연히 심해 괴물설이지. 심해. 왜? 왜? 초능력자는 안 믿어? 나는 초능력인데 솔직히. 진짜로요? 어. 심해 괴물 없어요 오빠 그러면? 아니 여기 내가 괴물을 기르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뭐 아무튼 믿어. 심해에도 심해 어가 막 있고 어 알아 막 내려가면 내려갈 수 있는데 나는 뭔가 저 초능력자에 더 신빙성이 가지. 진짜로? 신빙성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극한의 위기에 막 직면했을 때 이거 인간이 물리적으로 막 들지 못하는 막 이런 뭔가를 들고 막 이런 것들이 초능력에 일환 아닐까라고. 최근에 무빙 봤죠? 아 그치 그치 무빙 봤지. 무빙 봤지. 무빙 봤지. 아까 도훈 씨 들어올 때 눈이 하트더라고. 나는 인성이 형 맨날 하늘 봐 어디 있나. 어 인성이 형 어디 계시지? 이러고 어 난 그런 스타일이야. 나는 초능력을 믿어. 어. 근데 저도 혜리 씨 말에 완전 동감하는 게 말이 하나요? 다들? 이 심해 밑에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어마어마하다니까 하다고 나 들었거든. 심해 괴물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에일리언이 존재하냐 안 하냐 그런 아직 거죠.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초능력자는 사실 한 명이 있었으면 이미 드러났을 거다. CNN에 나왔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초능력 자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지우는 능력이 있다면 아, 네. 아 그러면은 초능력자가 그치, 그치. 있어도 무적의 논리구나. 네 무적의 논리. 무적의 논리야. 외계인들도 다 그 능력이 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 맨인블랙처럼 뭐가 이게 딱 지워지는 거지. 맨인블랙이면 그러면 손 들어보자 한번 손. 네, 마리아나 손. 마리아나 이거. 나도 마리아나야. 어 마리아나 아. 마리아나. 버뮤다 삼각지대 이거 많이 아, 들어봤죠. 그다음에 남극의 초고대 문명설이 있대요. 예. 예, 예. 둘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초고대 문명설부터 좀 설명해 보실래요? 완전히 피라미드 같이 생긴 설산 같은 게 있어 남극에. 근데 그게 약간 자연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기엔 너무 피라미드 같이 생긴 거지 초고대 문명의 일부가 아닐까 이렇게. 버뮤다 삼각지대는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죠? 어때요 어때요? 먼저 얘기해 보세요. 저 완전 버뮤다. 확실해요? 또 이거 한 번 돈다 하면 바뀌는 거 아니야? 귀 얇아 귀 얇아. 실종돼서 어디 갔을까? 심해요. 이런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많이 찾아봤는데 설인들이 있대요. 그 찍힌 사진들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남극에서 살기 최적화되게 막 몸에 막 털도 엄청 많고 맞아. 막 그런 거 봐가지고 일단 남극 쪽에는 저는 신빙성 별로 못 느껴요. 오 왜요 왜요? 아 남극은 추워. 거기 자체가 뭘 사무작사무작 하기가 하승진이나 뭐 서장훈 형이나 남극 지나다니다 누가 보면은 설인이라고 오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지 왜. 어.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지금 이 남극의 초고대 무명설은 설인하고는 관계. 그치 설인 다른. 네. 남극. 남극. 남극 손. 저도 남극. 나 남극. 남극 됐어. 어 3대 3이야. 아. 양보할 사람. 그러면 설득할 수 있는 사람. 저 약간 생각이 났어요. 남극에 저 피라미드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집트 문명을 저희가 아는 거 이상으로 뭔가가 더 영역이 컸을 수도 있잖아요. 지구가 계속 변하면서 그 땅덩어리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남극으로 가가지고 피라미드가 눈에 덮인 거죠. 그 대륙 이동설. 대륙이 거기까지 이동. 남극하고 이집트하고? 저는 이거 듣고 바꿀게요. 버뮤다. 버뮤다로 가죠. 버뮤다. 오케이 오케이. 너도 나도. 버뮤다로 가시죠. 자, 시간 여행자 실존설하고 아틀란티스 와, 실존설. 와, 어렵네. 몰디브도 이제 몇 년 지나면 막 잠긴다라는 막 뉴스도 있는 것처럼. 충분히. 예. 저도 아틀란티스. 저도 아틀란티스. 저는 시간 여행은 가능할 것 같은데. 어? 근데 양자 역학 막 이런 걸로? 네.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지구에 시간 여행자가 있다라는 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실존은 안 하는 것 같아. 스캠 스캠. 저승사자 실존설, 지구 공동설. 아. 지구 안에 또 다른 지구가 있는가? 두 개의 행성이 아, 같이 살고 있는 거 어떻게 있어요? 지하가. 그 아닐 것 같은데? 저승사자가 더 오히려 신빙성 있지 않아요? 나도 오늘은 비슷한데 계속 겹쳐. 저승사자는 동양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게임 중에 심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심스라고 사람을 육성하는 맞아. 게임이야. 거기서도 수명이 다 되면 저승사자가 나타나. 진짜?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거 미국 게임이잖아. 동서양 다 막론하고 데려가는 사람이 있구나. 오, 저 완전 신빙성 있는 거지. 신기 나온 백보. 전생설. 아, 우주 홀로그램설. 나 처음 들어봐요. 홀로그램이라고요? 그럼 저에서 다 홀로그램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매트릭스 같은 거. 매트릭스. 너무 슬프다. 말이 안 돼. 이건 모두 전생설로 가시죠. 그럴까요? 전생 믿어, 난 전생 믿어. 거부감이 나. 리나는 어때? 리나는 또 세계관이 있잖아, 나름의. 광야잖아, 광야. 그래서 전 안 믿어요. 아, 그래? 아, 그래? 왜냐면 그 아바타들이랑 활동을 해보니까 현타, 현타. 너무 세게 오고 현타. 렉이 진짜 많이 걸려. 그래, 그거 다 기계 붙이는 거잖아, 맞아요. 이런 거. 그리고 옷도 못 갈아입혀요. 옷 한 벌에 막 몇십억씩 든다 그래가지고. 그래, 옷도 못 단벌 신 사람 말이에요, 지금 3만 원. 단벌 신. 그래서 저는 하나에 몇십억? 아, 안 했으면 네. 좋겠다. 인어 실존설, 도플 갱마설. 이게 잘 붙었다, 둘이가. 약간 디즈니 느낌 아니야? 넷플이니까 그러면은 도플 갱마설. 다중우주 가설, 51구역 외계인 실험기지설. 저거 진짜 좋아요. 이건 유명하죠. 51구역. 무슨 얘긴데요? 나 몰라, 무슨 알려줘. 그러니까 51구역에 외계인을 잡아놔서 신문하고 오타쿠 같아요. 우리는 활주로가 필요하잖아. 비행기는 그러니까 호버링 한다 그러지. 근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웅 가는 기술은 UFO 기술인데 그거를 미국에서 구사할 수 있어서 그때 당시 그 미국인 이 UFO 기술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지.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럼 그럼 해리어라는 그 해리어? 해리어? 그럼 51구역 가자. 근데 리나도 저런 거 은근히 보는구나. 너무 좋아요. 기묘한 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기묘한 밤. 기묘한 밤. 피라미드 외계인 축제설. 좀비 실전설. 피라미드는 인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근데 여기에는 외계인에 의해 만들어졌대잖아. 나 그나마 믿으려면 외계인이 그냥 피라미드를 지었다고 믿을래. 쟤네 너무 싸나워, 물고 그래가지고. 유혈이 좀 싫어. 워킹데드 너무 많이 봤어. 자, 이제 스겜스겜 하고 넘어갈게요. 저승사자랑 좀비. 오, 가야지. 살강이네. 심지 까먹을 거야, 다들 심지. 아, 심지는. 아. 심지는 믿어야 돼. 저승사자. 저승사자 가야지, 저승사자. 사람 죽으니까. 버뮤다 전생. 아, 버뮤다 전생. 난 전생이에요, 저는. 저도 전생이에요. 나도 전생. 나도 전생. 나 약간 불교 쪽이야. 저는 심의 괴물은 거의 1등이라고 봅니다. 진짜. 무조건 있다? 네. 그죠. 있을 것 같죠. 나도 외계인. 51. 51이지, 이거는.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심즈냐, 심즈냐. 근데 예시가 심즈인 게 너무 웃기지 않아? 근데 너무 신빙성 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저승사자들이 나타난다니까. 근데 무섭다, 저거. 저승사자가 심해로 데리고 가면. 진짜 같이 묶여서. 근데 저승사자를 믿는 건 아닌데 그 검은 뭔가 형체를 보고 그냥 저승사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심해 괴물. 저도 심해 괴물에 가까운 거. 심해 있어, 뭐가 있어. 봐봐. 근데 진짜 저게 유력하게 1등인 것 같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전생이랑 51구역. 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결승이에요. 하나는 실체가 있는 거고 하나는 실체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약간 진짜 상상의 영역이니까. 근데 전생이라는 게 사실 죽음 같은 거잖아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이거는 정말 있다고 생각해도 사실 문제 없는 거지. 외계인인 것 같아. 저는 외계인 쪽으로. 자, 결승입니다. 네. 외계인하고 심해 해보. 아유, 이거 여러분 좀 해보세요. 할 말이 맞았어. 여러분 좀 해보세요. 할 말 있어요? 어디 한번. 저는 누나랑 똑같은 것 같아. 아,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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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외계인. 그 나도 왜냐면 방금 도훈이가 한 말이 약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외계인이라고 표면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다른 거를 위한 기지가 아닐까라는. 네. 더 들어가는구나. 뭔가를 숨기기 위해 외계인이라고 그럼. 포장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외계인이 없다는 거네. 그렇지. 근데 저 실험실에 대한 미스테리한 뭔가가 있는 거지. 근데 아무 말 안 했으면은 사람들이 안 궁금했을 텐데 굳이 그걸 비밀로 하고 싶으면은. 저게 제보자가 있었어요. 외계인을 맞아, 제보자 있었어. 제보자가 있어. 제보자 있었어. 전문가네. 악계예요. 저게 막 원래는 군사 시설이라고 했었는데 맞아요, 저건 군사 시설이 아니라 다른 기술을 맞아요. 연구하는 기관. 리나야, 너 유튜브 해라. 그럼 일단 51구역에 대해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좀 예. 따라봐야겠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분의 의견도 들어. 남극 얘기밖에 안 해. 아, 저 심해 괴물은 믿어요. 그쵸. 아까 16강에서 유일하게 믿는 게 심해 괴물. 발견되지 않았고 이제 너무 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그치. 무조건 바닷속인데. 괴물같이 생긴 거 무조건 있거든요. 그리고 있어. 지금도 좀 괴물같이 생긴 거 있지 않아요? 있어. 후미아나같이 생긴 거. 인종된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들어가면 넷플릭스만 봐도 많이 나와. 맞아. 네, 그럼 투표 해볼까요? 투표. 저 외계인. 외계인 손. 어, 두 명. 잠깐만. 한 번만 더 생각해볼게. 외계인이냐? 심해냐? 한 번 더 해주세요. 외계인. 나 외계인. 어, 그래 외계인. 아, 나랑 못했지? 아, 나랑 못했지? 심해! 심해 공주! 또 이런다고?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1등으로 돼야 좀 더 이렇게. 아, 그래? 뭐 그럴 거 없는데.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설득을 당했어. 아, 이 결과가 혹시 뭔가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하는... 미스터리 수사단 화이팅! 렛츠고! 미스터리 수사단은 6명의 출연자가 미스터리한 비밀 조직의 현장 요원이 되어 불가사의하고 초자연적인 사건을 파헤치고 미션을 해결하는 어드벤처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미스터리한 사건과 장소, 그리고 미션은 제작진이 치밀하게 준비한 것들이지만 이 모든 것을 체험하는 6명의 출연자들에게는 아무런 사전 정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상황은 리얼리티이며 실제 사건처럼 현장을 맞닥뜨리고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왔어! 진짜 멋있어. 그들의 활약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리얼.